눈물, 아마존의 눈물 등등등 다큐 맛집 MBC에서 요즘 창사 특집으로 선보이는 자연 다큐멘터리 휴머니와 들어와 보셨나요? 인간과 동물의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보츠와나, 미국, 태국, 일본 등 11개국에 있는 야생동물들과 그들을 둘러싼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6일 첫 방송된 1부에서는 코끼리 죽이기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인간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당하고 사육되는 코끼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트로피 헌팅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트로피 헌팅은 전시나 레저를 목적으로 동물을 사냥해서 박제한 것을 수집하고 기념하기 위한 사냥 활동입니다. 트로피 헌터들은 임팔라나 하마, 기린 등의 동물을 사냥하는데 이것이 더 많은 동물들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돕는다고 주장해요. 늙은 동물들이 야생에서 더 잔인하게 죽는 것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오늘 밤에는 인간의 욕심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의 이야기가 방송되는데요. 수백 년간 이어져온 고래 사냥 전통을 지키는 마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동물의 지배자가 된 인간의 모습을 다룬 4부,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1년간의 여정을 끝으로 휴머니멀은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모색하는 띵작인 만큼 오늘부터라도 우리 본방사수 하자고요.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서로의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는 일명 몸캠. 상대방의 화면을 캡처해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 범죄도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범죄는 청소년들이 주 타깃이 되고 있어요. 보통 호기심이나 실수로 몸캠 채팅에 참여했다가 막상 협박에 시달리면 대부분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유포가 된 건 아닐까 불안해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해주는 사설 업체를 찾아가 보지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려면 일단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피해자를 돕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도 상담이나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영상 삭제 같은 실질적인 지원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영상을 삭제하면 나중에 수사를 진행할 때 증거 인멸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부끄럽거나 혼날까봐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위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가 어렵겠죠. 게다가 불법 영상물은 하루 이틀 사이에 유포되기 때문에 이 접수를 받은 뒤에 골든타임 안에 삭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게 될 테니까요.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지원센터잖아요. 어린 청소년 피해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른 해결법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휴머니멀은 오늘 밤 MBC에서 10시 5분에 방송됩니다. 본방사수 꼭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 엄마야? 어떡하지?